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감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금 마법 인형 카드 상자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댓글들이 한 3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이거 확률 만진 것 같다.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 좀 하면은 저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댓글 보시면 뭐 이제 두세 개 정도가 나왔는데, 뭐 요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꾸준하게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오픈하면 희귀 카드 한 장씩은 거의 매번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꽝이 됐죠. 그리고 오늘은 국정감사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확률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미 제가 상급 각인 장비 상자를 오픈을 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좋아진 거를 확인했고, 오늘 또 상금 마법 인형 카드 상자가 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초록색이 나오고요. 자, 에티. 자, 계속해서 그래도 기존보다는 초록색 카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희귀, 희귀. 그래도 초록색 카드는 전에보다는 이제 잘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확률은 좀 만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신 게, 이제 20개에서 25개 정도 오픈을 하면, 우리가, 희귀카드 에티나 한장 정도씩을 얻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무과금이 또 인형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또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구매해서 오픈을 해서 합성을 통해서 또 영웅 도전을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열심히 상금 마법 인형 카드 상자를 모아서 또 다음에도 확률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